대엽 선생님 2월 18일인 거 같아. 형 12월 4일. 태형 10월 30일. 윤기 형 3월 9일. 근데 9월. 태형이 10월 30일. 근데 9월 1일. 홍사비 할 때 개인적으로 네. 옷 입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멤버는 누구일까요? 아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제이홉이라고 안고 RM형이라고 이런 제이홉을 안 뽑고 RM형이라고 아니 사실은 제이홉형을 뽑았어요. 어, 얘가 얘는 뭔데? 자만하네. 오 냄퓨온! 오 냄퓨온! 형 마시라는 거야? 이거 뭐야 나랑 왜 짠을 해? 이제 아빠, 엄마 이름까지 만들어놨어. 그래, 나도. 아, 아버지 이름은 RA고, 아, 어머니 이름은 R기억이야. R 뭐예요? R기억. R기억? 어, 기억. R기억. R기억, RA. 약간 이 나라를 끼워놓으면 만남이었구나. 그치, 다 첫 번째 국제, 것만. 국제 결혼하셨구나. 그렇지, 국제 결혼이야. 국제 결혼하셨네. 아,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지. 그렇지, 태어나서 RJ가 태어났어. 아, 왜 J예요? 그니까. RGUC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었어요. 어, 따파. 아하. 아하. 따파. 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형, 저랑, 형, 방금 대화 1대1로. 야, 나 야, 난 개그를 위해 상연히. 어, 나 안 웃기게 하면. 1대1로 하고 싶어. 그러면 최종 승부를 가리는 거죠, 여기서. 야, 솔직히 내가 얘는 이기지. 안 웃기고 한번 해봅시다, 형. 형, 형, 형. 내가 너는 이기지, 솔직히. 와. 진짜로. 어, 레몬! 우와! 야, 남자! 야, 야, 저렇게 잘해! 야, 지금! 야, 나이스! 그랬지 내가 잡혀온 제목이나 들어봅시다. 뭔데요? 넓은 어깨와 조각 같은 얼굴로 아미들의 마음을 폭행했고 방탄소년단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네가 방탄소년단이야? 방탄소년단 모르고 자네 나이가 몇이지? 25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인가? 아 나 진짜 지금 나이 많다고 무시해. 가슴에 손 얹어봐. 내년에 자네 연세가 어떻게 되지? 연세 소리 들은 나이는 아닌데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넓고 몇 센치인지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줘 어깨가 몇 센치지? 60cm 60cm? 60cm 따라야겠구만 혈액형 인형? 난 삼각형인데 야 엄마 유치한 처장님이구만 진짜야 이거 뭐였지? 아니 내 죄 나도 모르면서 잡혀왔다니까 아, 진짜 어깨로 폭행한 줄 아... 자네가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 어, 뭐라고 하던? 사진 찍을 때마다 자네 어깨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더만. 하! 지들이 어깨 좁은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해? 아, 이거 팩트 폭력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 친구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저 친구 어깨가 23cm인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어깨 좀 키워, 자네는! 마. 그래! 아, 쟤 지금 뭔가? 제가 뭔지 나도 설명 왜 시도 때도 없이 아주의 개그를 치고 다니는 건가?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의 예. 아, 왜 존댓말 쓰지? 아, 아 뭐 왜 그러는 거야? 뭐 나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랄까 상대방의 감정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재미를 위해서만 어떤 아주의 개그를 치는 건가 도대체? 자네 소가 노래 부르면 뭔지 아나? 소동요 그 소들이 떼창하면 뭔 줄 아나? 단체 소송을 참 본인이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나? 프로댄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방탄소년단의 나는 방탄소년단의 메인댄서 매력을 보여주면 좀 감형을 좀 시켜줄까? 지금 내가 또 춤을 춰야 되나? 굉장히 위협적인 춤이야
김현정 시켜! 김현정 시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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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진영아 거기서 춤 동작 하나 만들겠어 형님. 자 형 감탄사 좀 바꿔줘요. 아로. 오!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오! 형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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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형이 절에서 슈가글라이더를 키운 거였네. 야 약간 약간 대리만족. 어. 오 야! 저 형 한 다리 건널 때마다 오야를 한번 해줘야 돼. 아니면 못 넘어가죠 형. 여기서 형의 그 슈가글라이더를 키우는 그 증거를 보여줘요. 저 땡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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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죠. 힌트가 그냥 위치를 알려주는데? 아 그래? 응. 뭐야 근데 숨겨있어요. 그걸 왜 숨겨요 형?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단체야? 같이. 야 봐봐.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야 가져가진 말고. 아 왜 하나만 줘봐. 외곽장에 나눠가지고. 아 형님! 형! 보고 야, 얘기하세요 야, 보고! 바보야? 아 진짜. 아 6초일삼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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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아니지. 형님 우리 데뷔를 맞췄네 6초일삼. 가만히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시켜주시죠. 그러면 요. 아 여기 뭐 아니겠다. 자 6초 일상 하겠습니다. 시작. 야 남자 너 진짜 심각하다. 그 3초. 야 무슨 3초 때가 나오냐. 나 때는 나도 못할 거니까 빨리 끝내. 야, 자 너, 오케이 자 너희라면 맞출 수 자, 있어. 자 오케이 나무 보이고. 나무늘 보 나무늘 보 나무늘 보. 나무늘 보 같은데.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재용이 보고 하자. 정산 나 판다 나 판다. 판다 판다. 야 야 날 믿어 판다. 콜라 나 믿어. 판다 판다. 아까 진영 눈 못 봤죠. 내가 옆에서 판다 하니까 갑자기 남준아 하더니